어느덧 국정감사 다음 주면 마지막 주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10월 25일 국감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중반 결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행안위 국감이 오늘은 쉬는 없어요. 날이죠. 예, 예, 다음 그래서 주에 또 3일 연속으로 있고 해서.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많이 바쁘십니까? 그런데요,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역구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데 예. 문현일 구로구청장 어떻게 네.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백지신탁 문제 예. 때문이라는 건데요. 우선 구로 주민들한테 뭐 송구한 말씀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저하고는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어쨌든 구청장 공백 상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전하고 이분이 이제 자산가세요.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주식이 한 170억 네. 그치가 있었나 봐요. 근데 네. 이걸 백지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1심, 2심, 대법 이렇게 쭉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잘안 된다고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구청장을 포기하고 기업가의 길로 다시 걸어가겠다라는 선택을 하신 거죠. 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은 중요하고, 아니, 구청장은 왜 나왔습니까? 그럼 돈 그냥 기업하시지. 그런 게 이게 모를 리가 없는 거고 선거에 예, 나오려면 그러니까요. 공직에 나오려면 예, 아 공직 백지신탁 후보인데, 제도라는 예.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구로구 내에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원내위원장이나 시구의원들도 뭐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한동훈 대표까지도 그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저는 말로만 그렇게 할게 아니라 후보를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아, 그처럼 국민의힘 후보 왜냐면 내지 말아야 된다. 예. 민주당은 그 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 냈는데 그걸 예. 이제 당은 당규로 했던 건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 그거하고는 이건 좀 다른 거죠. 선거법도 아니고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선거법으로 자기가 계속 공직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서 안 하는 거하고 달리 이건 예. 돈이냐 공직이냐의 선택에서 돈을 선택한 사람인데, 예. 예.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구로구에선 수십억을 선거비용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이거 국고지원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예. 그러면 아, 구로구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 다음 그 재보궐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컨대 경로당에 들어갈 지원 예산 뭐 아니면 복지 그러네요. 깎이는 거죠. 예. 구로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아, 예산이 그럼요. 선거하느라고 수십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 구로구 사람들 너무 황당하겠습니다. 예? 죄송하죠. 무공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아, 참. 이래서 정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지방선거에서 또 어떤 사람을 뽑아, 직전에 사실은 당장 다음 4월에 있을 재보궐에 판이 맞습니다. 굉장히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기초단체 중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될 곳이 한 서너 군데 생기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군요. 자, 그 이번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간단하게 평가 좀 듣겠습니다. 우선 각 지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네. 하셨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죠. 예,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반윤석열 정서 네. 이게 굉장히 폭파 직전이 아니 이미 폭발한 그렇죠. 상황인데 예상보다 많이 이렇게 좀 졌다라는 건 물론 저도 승리가 쉽지 않다라고는 봤습니다만 결과값이 그렇게 나온 건좀 아쉽죠. 그러나 영광과 곡성을 좀 지켜냈던 부분 왜냐하면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나름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한마디로 하면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쉬운 선거다. 어쨌든 저희가 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쪽에서 많이 분석을 했기 네. 때문에 이제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감 대구 경북 경찰청에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세게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역시 최혜병 순직 맞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 진짜 대왕고래. 나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게 네.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실종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말 포항에 석유가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는데
특히 최혜병 사건과 네. 관련해서는 경북경찰청의 태도나 입장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타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바라본 것과 유족이 바라본 것이 정상반대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가족장안을 신호라고 했다라는 지시가 있었다. 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와서 직접 지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다 쟁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찰은 하나도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 네. 유족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 가서 뒤집어져 버린 네. 거죠. 그런데 핵심은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해서 네. 이제 경북청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참고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공정하게 제대로 했는가가 쟁점이었는데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자기네들은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집중적인 지탄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경북도에서 쟁점이 됐던 건 박정희 동상이었습니다. 네. 네. 박정희 동상이 현재 경북도에 설치된 것만 6개. 추가로 2개를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상을 네. 이거 옛날에 그 진짜 언제 19세기 때나 초등학교 네. 예전에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국민학교 국민학교에 네. 가면 동상이 다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시기와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저는 기초단체에서나 시민들이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우는 과정이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소통하고 공론을 모아야 될 텐데. 네. 제가 경상북도에다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혹시 예. 주민들에게 알려줬냐? 안 알렸대요. 알리지도 않고 자체 네, 판단으로 동상 네. 두 개를 더 건립하겠다. 네, 네, 이게 박정희 네. 우상화. 그렇죠. 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전직 대통령 진보든 좌든 예. 뭐 보수든 우든 뭐 다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그걸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 공론을 모아야. 그렇죠. 되는. 민주적 총의 과정이 네, 있어야 네.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런데 예.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일종의 우상화하고 이용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어제 뭐 대구는 국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동대구역에다가 뭐 큰 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아,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쟁점이 됐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좀 상식이 있는 분들은 요새 동상 안 짓습니다. 북한이나 그렇게 막 동상을 짓지 어느 나라가 요새 있는 동상도 허물어 트리는데 맞습니다. 예. 91년도에 제가 그 모스크바에 갔었는데요. 오, 그때 예, 레닌 동상이 끌어져 내려왔어요. 아니 소련 아니 뭐지? 러시아도 그렇게 하는 판에 무슨 한국 대구에서 동상을 두 개를 더 여섯 개나 있는데 두 개를 더 세우니까 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석유도 안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건가요? 아, 그 나올 확률은 천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게 지질학계 설명인데요. 네, 네. 그건 뭐 그분들 논란이 있는 거고 아. 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좀 다뤘던 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석유 시추 사업이잖아요. 네. 석유 시추 사업이 12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요? 예, 어. 실제로. 시추가 그러니까 이제 있는지 없는지 탐색하는 그렇죠. 탐색 작업. 탐사 시추. 예, 예. 이게 12월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1,000억이에요. 네? 한 번 할 때마다 1,000억.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5,000억 든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 하겠다라는 예, 건데 예. 문제는 예. 한 번 할 때마다 그 근처에 있는 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는 거죠. 이제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왜냐면 시추를 하게 되면 바닥을 긁어버리잖아요. 긁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바닥을 긁으면 그 근처에 살던 그렇겠죠. 꽃게. 예. 꽃게 먹어야 되는데. 꽃게라든지 예. 뭐 울진 꽃게라든지 예. 이게 못 잡는 거죠. 특히나 12월이면 오징어하고 꽃게가 성어기래요. 아 진짜 요새 비싼데. 그걸 다 못 잡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어민만 피해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비자들도 피해입니다. 네, 비싸게 먹어야 돼요. 그물 같은 거 설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긁어내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게 야 그러면 좋아.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효성은 논외로 하자. 예. 이러한 어민들의 피해 대책이라도 너네가 만들었니? 있는 거냐? 예.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정말 미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근데 그냥 돈은 돈대로 들고 석유는 네. 안 나오고 어민들도 피해보고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어야 되고 네.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죠. 지겠어요? 지게 만들어야죠. 네. 걱정입니다.